장윤정, 도경완, 천생연분이라고 느낄 때는 지난 5월 KBS 2 1대 100에 출연한 장윤정은 MC 조종으로부터 천생연분이라고 느낄 때가 술 마실 때라고 들었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장윤정은 부부가 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량과 주종이 비슷하면 재미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를 들은 조우종은 말아 먹지 않느냐고 물었고 장윤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시부모님도 보고 계신다며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도경완은 시부모 앞에서도 말아먹는다며 폭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장윤정 술 진짜 좋아하는 듯 장윤정 도경완 재밌게 사네 장윤정 도경완 귀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